자, 이제부터 소강호 퀘스트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매장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 배가 매장 쪽에 그대로 있나? 어쨌든 매장으로 갑니다. 매장 소강호 뭐 흡성 대법 그런 걸 얻기 위해서. 아, 그리고 자, 여기서 석파천은 지금 빼도록 하겠습니다. 석파천의 십성은 위력을 이미 봤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고, 석파천은 해고. 아하하, 네, 안됩니다. 설날이라고 그런 건 없습니다. 특별한 언젠가에 다시 한번. 자, 아무튼간에 올라가서 매장 쪽 퀘스트를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광릉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파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그 외의 것들이라도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하락객자는 왜 왔지? 난 매장에 갈라 그랬는데. 따라라따따라란. 자, 여기죠? 세이브 한번 한 다음에 매장. 여기서 이 도피롱한테 아이템 중에 아까 얻었던 장옥솔의 첩을 딱 보여주면은 반응을 해요. 이거죠? 당대서가 장옥의 작품. 이건 진필이야. 이건 분명히 당나라 장옥의 솔의 첩. 가짜가 아니야. 삼장주 잘 보셨소. 내게 빌려주지 않겠나? 대머리 날 이긴다면 보여주지. 뭐야, 난 대머리라 부르는 걸 가장 싫어해. 가만두지 않겠다. 대머리 영감 반짝반짝 빛난다네. 이놈아,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살려주지 않겠다, 라고 합니다. 자, 싸워봅시다. 여러분들은 이러시면 안 돼요. 아, 그러고 보니까 무고 안 바꿨구나. 깜빡했네. 아, 심했다. 자, 이렇게 사망. 보통 놈이 아니구나. 어쨌든 솔의 첩을 꼭 손에 넣겠어. 날 이길 수 없을 텐데 이곳엔 내 적수가 한 명도 없군. 헛걸음했어. 잘난 척하지 말아라. 누구라도 날 이긴다면 계산 행여도와 솔의 첩을 같이 주도록 하지. 그게 정말이냐? 난 거짓말하지 않아. 좋다, 사제. 둘째 형님을 불러오자, 라고 또 이렇게 형한테 이르러 갔어요. 일단 무공부터. 구움진경 이거, 요거를 이제 이소룡이 익히면은 이제 이소룡이 왕원화 되기 때문에 저거를 하나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거의 조건이 권법, 검법, 도법이 전부 다 100이어야 배울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몇 들지? 천 드네, 천. 형님, 이 애송이가 소란을 부렸어요. 복수해주세요. 이 젊은이는 정의롭게 생겼군. 소란을 부릴 자가 아니다. 이장주 고맙소. 형님 속으면 안 돼요. 우리들 무시했어요. 됐다, 듣기 싫다. 소엽, 그만 갈 길을 가시오, 라고 하는데 이 친구한테는 어디보자. 설마 혈기보를 못 얻었나? 유중보 혈기보를 못 얻었네. 에, 없는 아이템이 많구나 내가. 지금 없는 쾌템이 되게 많다. 일단 이건 여기서 끊어야겠다. 어차피 강릉산도 없었으니까 도굴도 좀 하고 해야 돼서. 딴딴따라다라라란. 그리고 여기가 이제 또 단예가 있으면 반응을 하는, 왕어원한테 반응을 하는 막 그런 곳이죠. 일단 단예 없는 상태로 들어오면은 항주의 절경이 빼어나다 들었는데 과연 그렇군. 모용공자는 이런 미인과 이곳에 사시니 좋겠소. 누구냐? 무슨 일로 연자오에 왔지? 전 미래로 가기 위해 강호를 떠들고 있소만. 도움을 받으러 왔소. 어서 말해보거라. 고소 모용 가문은 천하의 무림기사를 모두 소장하고 있다 들었소만. 흥, 무림 비급을 노리고 온 자로군. 오해 마시오. 무공 비급은 원치 않고 소설책을 찾고 있을 뿐이오. 그렇다면, 자, 14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모용 가문에서 이런 책을 본 적이 없냐 라고 물어보는데, 아, 헛걸음했군. 하지만 뭐요? 책 한 권이 어딘지 알고 있지. 무슨 책? 전용팔부. 어딨어? 모용가의 규칙에 대해서 들어보았나? 물론 받은 만큼 똑같은 수법으로 되갚는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되는지 잘 알겠지. 그 말뜻은 원하는 물건을 가져다 주면은 천용팔부가 어딘지 알려준다 라고 하는데, 흠, 농담하는군. 찾는 물건이 뭐지? 대연국의 옥새에 있는 아이템이요? 골동품 수집하는가? 황제도 아닌데 대연국의 옥새를 찾아서 어디에 쓰려는 거지? 난 대연국의 자손이다. 실례했군. 이때 왕원이 아직도 나를 수복할 꿈을 꾸시나요? 라고 이렇게 끼어들죠. 천사처럼 아름다운 낭자로군. 이름이 사촌동생 왕어원이다. 무공을 못하지만 각파의 무공을 모두 알고 있지. 왕나자 반갑. 명심해라. 천용팔부를 찾고 싶으면 대연국의 옥새를 가져와야 한다, 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냥 하기보단 다니엘을 데리고 하는 게 좋겠죠? 생사부 이렇게 히든 아이템 그리고 요거는 지금 못 열고 상자 잠겨있군. 얼굴이 너무 복스럽다고. 예, 신혜님 어서오시고 다른 분들도 모두 반갑습니다. 이것도 그냥 해도 되는 퀘스트긴 한데 아 연성결 가져가자. 다니엘을 웬만하면 또 해피엔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왕원한테 붙이겠습니다. 천령사 요렇게 각 파의 제자들이 연성결을 둘러싸고 싸우고 있어요. 공동파, 태산파, 청성파의 여러 고수들이다 라고 하는데 내가 눈독들이 물건을 절대 안 뺏긴다 라고 전투가 벌어져요. 남봉왕 요렇게 따단 딴딴 따란딴 역시 이소룡. 일단 여기다 한 발. 와 커졌다. 많이 커졌네. 황사만리 편법은 아, 아직도 이거 아우칸이네. 언제 클라고. 아 4파로 일단 제가 보기엔 이건 정파로 갈 것 같고 마지막에 에디터를 써가지고 정파랑 4파 엔딩을 둘 다 한번 봐볼까 하는데 될지는 모르겠어요. 야 진짜 크다 이거. 저거 아직 10성이 아닐텐데 저게 10성 되면은 되게 쓸만할 것 같다. 거기다 독이 달려있어가지고 저게 따란따란딴딴 이런 잡졸들이랑 싸우는데 보스전 BGM이 나오네. 황사 말리편 다 나왔네. 자 옷걸이 공격 철장방중 철장산도 있네. 딴딴 딴딴 진짜 크다. 무슨 막 핵폭발 같은 거 일어나는 것 같다. 딴딴 빰빰 빠밤빠밤빰빰 딴딴 아 이 비주얼에 이게 있었나? 자 요렇게 일단 제거했구요. 8급이 되었네요. 야 7급이었는데 저렇게 셌단 말이야? 셌다기보단 넓었단 말이야? 아 야구권은 요 버전에선 없어요. 배울 수가 없어요. 자 여깄다! 연성결로 인해서 사람들의 추악한 얼굴을 알 수 있었다. 연성결 획득! 연성결을 얻었습니다. 이거 얻고 이제 도구라고 막 그러러 가봅시다. 그리고 다니엘도 데리고 오고 다니엘을 우리 어은이 옆에다가 데려다 놔줘야 그래야 좀 다니엘이 덜 불쌍하죠. 딴 따라다라단 아 그리고 가면서 아미파에서 의천검을 또 뺏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아미파가 어디쯤이더라. 아미파 경산파 말고 딴 따라다단 좀 들어왔나? 따라단 나중에 가다가 아미파 나오면은 우리 이소룡의 의천검을 위해서 좀 나쁜 짓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들어가다 보면 이 근처에 요건가 보다. 아마도 여기였던 것 같은데 여기가 바로 아미파죠? 들어가면은 의천도룡기 이벤트를 다 끝냈기 때문에 이벤트가 뜰 거예요. 마교노마 아미산에 왜 왔느냐? 당신이 들고 있는 보검이 빛을 발산하던데 전설상의 유명한 의천검이오. 한번 빌려 씁시다. 거 한번 빌려 씁시다. 광명정에서 운 좋게 이겼다고 감히 아미산에 찾아오다니 건방지다. 무술을 겨룹니까? 라고 나오는데 오해 마시오. 난 명교와 육대파의 오해를 해결하여 왔을 뿐이오. 당장 공격을 멈추시오. 눈에 보이는 게 없군. 무림 맹주도 아니면서 왜 명령하지? 무림 맹주가 되면 이게 좀 달라질라나? 어쨌든 여기서 이건 싸우겠습니다. 이제는 인품이 높아봤자 별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 지는 거 아니지 설마. 항룡 18장 한 발 두 발 거의 다 죽어가네. 근데 내가 내력이 없다. 휴식 206 보자 무상단 고향신공이나 권곤대나이는 사용 못하나요? 되죠. 대신에 얘 말고 다른 동료들이 뭐 장목이라든가 그런 애가 쓸 수 있는데 아직 그 수련을 못했어요. 자 구움진경이 수련 끝났습니다. 보검은 영웅에게 어울리는 법 사태 의천검을 나한테 양보하시오 라고 아까까지만 해도 거 한번 빌려 씁시다 하더니
이기고 나니까 나한테 내놔라. 요렇게 변했죠. 내게서 의천검을 뺏어가려고 어림없다. 이때 자결. 사부님, 사태 왜 이러시오? 죽이 싫다면 거절하면 될 일을. 아, 이 음적, 제자의 명성을 더럽혔으니 귀신이 되어도 용서 못한다. 간악한 것 사부님 목숨을 내놔라 라고 이렇게 사부가 죽게 되고 싸우게 됩니다. 그죠, 시간이 참 잘 가죠. 자, 이렇게 이쁘게 모여있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다 빵 터뜨리면은 깔끔 깔끔 그 자세. 나머지는 남봉왕으로 이렇게 제거. 이렇게 되고 이 시체에서 의천검을 얻었습니다. 의천검 이렇게 뺏고 나갑시다. 여긴 이제 볼장 다 봤어. 자, 의천검과 도룡도가 제일 강한 검이기 때문에 되게 유용한 검이에요. 공격력 20짜리 무림의 보물이라고 하죠. 요거 얻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잔. 따라란 딴딴. 여기 다니엘 있잖아요. 이 다니엘 데리고 가가지고 왕원한테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상천인과 당비. 저는 걔네들 말고 당중에가 보고 싶네요. 당중에. 딴딴 따란 딴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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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따란 딴. 자, 이쪽으로 가는 이유는 고묘에 가기 위해서예요. 고묘. 고묘에 가서, 아 고묘래, 파묘. 아니, 파묘에 가서 좀 무덤도 좀 파고 이것저것 할 게 있어가지고 파묘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라란 따란 딴 따란 딴 딴 따란 딴 따라란 딴 딴. 임검남한테 고쳤다고? 그래요? 그런 스토리가 있었나? 파묘! 들어오면은 이벤트 발동. 사면을 데려오는 사부님의 명령이다. 거역 마라. 둘째 사형, 사부님이 역정을 내실텐데 돌아가라니. 내가 혼나길 바래요? 가기 싫다면 물건을 내놔라. 내놔라. 그래야 사부님이 벌을 안 내리신다. 사형 뒤에 있는 자가 훔쳐갔어요. 이놈아, 어서 신목 왕정을 내놔라. 뭐라고요? 라고 이렇게 누명을 써서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정령소 남봉왕. 자, 그리고 단위 같은 경우는 제가 안 키울 거기 때문에 일부러 에디트로 용맥신검보를 10성을 찍어놨어요. 그냥 보여만 드리려고. 그래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내공이 다 그대로라서 쓰기가 힘드네. 내력이 27이야. 아, 28이야. 얘한테 있다가 뭐 내력 올라가는 거라도 이런 거라도 먹여야겠다. 이거 먹어. 먹어야 쓰지? 그냥 못쓰겠네. 휴식, 휴식, 휴식. 여기서 단예가 내공이 좀 올라왔으니까 인사 한번 먹고 용맥신검보 10성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출 같은 게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파면은 파야 되는 무인가요? 허허허. 그런 그런. 저런 저런. 성숙 문인. 참 성숙하신 분들이죠. 여기서 용맥신검. 일단 연출은 똑같은 것 같은데 범위가 한 칸 늘어난 것 같네요. 그리고 아마 그 내력이 조금 모자라서 저기 아마 그 풀 데미지가 들어간 것 같진 않은데 아마도 풀 데미지가 다 들어가면은 데미지가 한 제 생각엔 700 정도는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예, 맞아요. 거기서 나오던 그 빔샤벨 맞습니다. 협객포운전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던 거죠. 아, 그리고 소룡이 또 무공 빼야 되는구나. 참, 야, 크다. 저게 제일 마음에 든다. 야, 300. 단일 승급. 아, 하긴 뭐 공격력이라든가 그런 게 없으니까. 맞네. 에,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당자 무슨 일이요? 사형이 죽이려 했는데 당신이 구해주셨어요. 난 신모 왕정을 훔친 적이 없소. 구원을 받기 위해 거짓말한 거예요. 아니, 거짓말이 너무 심하군. 내가 무공을 못하면 맞아 죽었을 게 아니오. 그들도 못 이긴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죠. 아니, 뭐라고? 그만 말해요. 철추, 저기서 빙점을 잡았다고 했었지. 나도 하나 잡아서 수련해야겠다. 빙점을 잡았던 동부화상이 곤륜산을 잡은 거라 했어요. 네가 빙점의 전기를 모두 흡수해서 내가 수련을 못하잖아. 소인의 죄입니다. 음독한 무공을 연마하는 모양이군. 어서 꺼질 것이지 왜 거기 있어요? 아가씨 말씀을 들어라.
생명의 은인을 내줬다니 이상한 사람도 있군. 체포 사나운데 철추. 저놈을 잡아서 가면을 씌워서 노예로 만들어라. 아가씨, 저 혼자 오실 테니 다른 자를 구하지 마세요. 시키는 대로 할 것이 감히 반항일? 네. 참을 수가 없군. 날 노예로 삼겠다고? 건방진 계집. 여기서 그대로 복수해주면 좋을 텐데 참. 노예로 삼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또 그대로 똑같이 복수를 해주면은 참 좋을 텐데, 그죠? 각시탈. 각시탈이다니. 저 친구도 동료로 넣을 수 있는데, 야, 아주 천백이네. 항룡장을 써줘야겠다 이거는. 저 여성진들이 가면은 위험하다. 잡아주고. 황사만리편 4급. 아가씨, 전 상대가 안 돼요. 파보, 재수 없는 날이야, 가겠다 라고. 이소룡이 인성이 안 좋은 것 같아도 은근히 또 좋아요. 똑같이 복수를 해줘도 좋을 텐데, 어쨌든 이 친구들한테는 말을 걸면은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상태에서 초반에 잡았었던 이 천년 빙참을 주면은, 빙참 이걸 주면 아자를 영입할 수 있다 라고 나오죠. 이제 독장의 위력이 무서워질 거야 라는 말을 하는데, 지금 자리가 없어요. 근데 가입을 희망합니까? 나하고 같이 떠납시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애가 착하고 막 그러면은 안 들어와요. 이소룡을 좀 나쁘게 키우고 막 그래야 들어오지. 어쨌든 문제는 저게 아니고 여기, 여기서 예전에 얻었었던 삽을 쓰면은, 자 보면 여기 그냥 말을 걸어보면, 묘비의 글이 동안 대신 채색의 묘, 도굴에 다음에 도굴해 봐야겠다 이런 말 하는데, 여기다가 아까 얻었던 이 철산을 쓰면은 묘를 파자 강시가 나올까 무섭군 라고 파게 됩니다. 예, 엽기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파는데, 아, 도굴도 힘든 일이군. 그래도 소득은 있구나. 이게 뭐지? 이상한 글자만 적혀있군. 책 표지에 광릉산? 광릉산 금곡을 얻었습니다. 이거가 있으면 이제 매장에서 네 마리를 다 잡을 수 있게 되죠. 예, 그죠? 말하는 꼴하고는 고인모독. 고인모독. 설괴 잡았고, 거미 잡았고, 배는 탈 필요 없고, 양과했고. 이벤트 한 게 되게 많다. 자, 혹시 여기 객잔에 위소보가 있는지만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유관 객잔. 따라다란. 있네요. 위소보가 있지만 딱히 살 건 없단 말이지. 딱히 그다지 뭐 템이라도 좀 살까? 자, 천양단속교 같은 경우는 저게 뭐였더라? 많이 썼던 느낌이 나긴 나는데, 저게 효능이 뭐더라? 흑석단, 병력탄, 비왕석. 어디보자, 이 중에 있을건데 저거의 효능이 생각이 안나네. 천황보면단, 우왕혈관단. 저거 효과가 뭐더라? 기억이 안나네. 저게 뭔 효과였는지. 분명 하나 있을건데 아마 빈랑 이런거 말고. 아, 여깄다. 생명회복 400짜리 그래, 이거 좀 사자. 어제 돈을 쓸데 없기 때문에 요거나 좀 사겠습니다. 자, 요정도만 사고 갑시다.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제일 좋은 약품만 쓰게 될 것 같은데. 아, 덮어주지도 않고. 그죠? 예, 파고 그냥 땡. 예, 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따라란 딴 따라란 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따란 딴딴. 이제 슬슬 단일을 떨군 다음에 그 매장 퀘스트들을 다 할 때가 됐죠. 단일 떨구러 갑시다. 이 게임이 조금 더 스케일이 커가지고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막 정파로 가다가 사파로 꺾어버리고 막 그럴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이벤트가 많이 없어서 조금 아쉬워요. 정파로 갈 수 있는 이벤트는 많은데 사파로 가기는 좀 힘든 약간 그런 게임. 자, 매장에 가기 전에 일단 한 명을 떨구러 연자오에 먼저 가겠습니다. 여기죠? 예, 천상님 어서오세요. 연자오 단일 데리고 왔으니까 한번 말을 걸어보겠습니다. 왕랑자 신선누님, 신선누님. 요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원래 단위에 있는 상태에서 이벤트를 봐야 더
대사 재밌고 좋은데 여기서 나가려고 하면은 다니엘가 난 여기 남아서 신선누님을 모시고 결심했으니 혼자 떠나라. 신선누님 아니고 모용공자를 좋아하고 있으니 단념해. 내 결심은 안 변한다. 잘 가게. 라고 다른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를 위해서 다니엘가 여기 남습니다. 연자오. 그리고 아까 있었던 아이템. 근데 이렇게 옆에 와가지고 서있는데 저렇게 있는데 안가고 있는데 저걸 그냥 가만 냅두네. 대영국의 옥새를 갖고 왔소. 진짜 찾았군. 대영국을 수복할 수 있다. 이제 천용팔부가 어딨는지 말해주어야 하지 않소. 옥새만으로는 나 모용복의 신분을 증명 못해. 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거야? 맞아. 대은황제 도표가 어딨지? 대은황제 도표까지 찾으라는 말은 없었소. 도표가 없으면 내가 왕가의 후손임을 증명할 수 없다. 도표를 찾아와야만 천용팔부가 어딨는지 말해주겠다. 오빠 약속을 지키세요. 한번 내뱉은 말을 어길 수 없어요. 차라리 내가 말할게요. 감히! 다시 한번 믿어보지. 도표를 찾아올 테니 이번엔 꼭 지켜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쇠를 준다고 옆에서 뭘 꺼내가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일단 아이템 아 그죠? 예, 외국에서는 다 그게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일촌 제외는 결혼 가능이었고 막 그런 식으로 아마 여기도 이 당시에 뭐가 있었겠죠?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대현 황제 세계 도표를 구해달라 라고 했으니까 근데 나 있나 모르겠네? 없지 않나? 안 구한 퀘스트 아이템이 되게 많다. 보자 도표 없죠? 유중보혈기보를 받긴 받았는데 도표가 없네. 나 안 구한 거 되게 많다 진짜. 아 있다고요? 진짜? 어디? 어디 보자. 어딨지? 나 왜 안 보이지? 방금 본 거 같다고? 아래쪽에 있었어요? 위에 쪽에 있었어요? 도표 금사비급 도표가 생사부 깜짝이야. 병력광도 옆에 있었다고? 아, 오케이 땡큐. 병력광도 여깄다. 아 여기 있네 진짜네요. 고맙습니다. 못 보고 넘어갈 뻔했네. 예 맞아요 이거 땡큐. 대현 왕조 역대 황제 성명표 이걸 주면은 하하하 대현 황제 도표와 옥새만 있으면 나라를 수복할 수가 있다. 이번엔 한 말을 어기지 않겠지. 난 신의가 있는 사람이다. 누가 믿어? 전용팔부가 있는 곳은 어디지? 교봉한테 있다. 개방방주 교봉? 맞아. 강호에서 남모용 북교봉이란 말이 있기에 거짓말한 게 아니야. 오빠는 거짓말 안 해요. 교봉이 갖고 있어요. 왕랑자의 말을 믿겠소. 당장 개방으로 가야지. 틀렸다. 소림사로 가는 게 급선무야. 어째서? 묻겠다. 교봉을 이길 자신이 있나? 있지 당연히. 그래서 싸우는 수밖에 없어. 교봉이 순순히 책을 내놓을 방법이 있다. 그게 무슨 방법인데? 그의 비밀을 알고 있다. 지금까지의 명성을 잃게 될 큰 비밀이지. 왜 소림에 가야 되는데? 소림사에서 가져올 물건이 있다. 무슨 물건? 무림이 발칵 뒤집어질 물건이지. 나와 같이 가자. 그럼 책을 빨리 찾을 수 있다. 너 혼자 교봉을 이길 자신 있냐? 왜 날 돕는 거야? 나 혼자 힘으로 온 이른 나라를 수복하는 큰 꿈을 이루기가 힘들다. 무림이 혼란의 틈을 노린다면 일말의 기회가 있지. 너도 원하는 걸 얻고 말이야. 라고 해요. 어쨌든 모용복을 한번 데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함께 소림에 가서 교봉의 비밀을 벗기자. 정치환 획득 기타 등등 뭐 이런 게 나왔는데 한번 볼까 모용복? 726이고 그 다음에 모용검법, 양인검법, 설상검법, 달마검법, 회풍 나간검 다 쓰레기검법밖에 없어. 그리고 이 친구는 파티에 넣을 수 있지만 필요 없어요. 그냥 갈게요. 저렇게 돌만 남겨놓고 이렇게 가도 될라나? 따라다라다라단. 아 근데 지금은 인품이 너무 높아서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책장도 이미 뒤졌고 나중에 에디터로 그 인품은 낮추려고요. 그리고 매장의 퀘스트 이왕 이 옆에 온 김에 여기서 혈기보를 주고 아 잘 맞는 것 같아요. 어허. 자 유중보구 혈기보 요거를 보여주면은 오래전에 기왕이라 불리던 유중보는 산속에 사는 시골 노인에게 대패하여 피를 쏟았더군. 그 후 그 기설을 구혈보라 불렀소. 이건 전설인 뿐인데 실제로 존재할 줄이야. 소엽 그 책을 빌려줄 수 있겠소. 하하하 이 구혈기보는 천신만고 끝에 구한거라 천금을 내놔도 안되오. 보세요 우리 매장을 완전히 깔보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졌기 때문에 아나 부인이라고요. 권주를 거절하고 벌주를 마시겠다니 난 원하는 거 반드시 갖는다. 순순히 내놓도록 해라. 여러 말 하지 말아요. 우리 셋이서 공격하면 못 도망쳐요. 명성이 자자한 매장이 소인배들의 소굴이라니 정말 실망했군. 사제들, 매장의 명성을 더럽힐 수 없다. 내가 상대하겠다. 라고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저 친구의 HP를 보자. 900. 아, 이 내력이 문제네. 내력이 뭘 하나 내력이 문제야. 900이면은 항용 18자 한방 600 700. 와, 데미지 미쳤다. 아, 구음진격 빼야되는데. 너무 싱겁군. 너희는 적수가 안된다. 대장주의 실력은 어떨지 대장주를 불러와라. 꼼짝 말고 있어라. 라고 하는데 보자. 지금 이소룡이 익힐게 없거든요? 뭐 태극권법이라도 익힐까? 이게 전용 무공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익힐 수 있는 무공들이 몇 개 없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보면은 장무기 전용 이런 게 써있잖아요. 허죽 전용, 허죽 전용. 그래서 이소룡이 익힐 수 있는 거는 대충 다 익혀서 제가 보기에는 태극권법을 익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극권법 이거 요거를 익혀야겠다. 할 게 없어. 암튼 요거 익히고 가서 제일 큰 형님이죠, 이 사람이. 위험스러운 왕자 품격이 흐르는 걸 보니 귀하가 대장주군요. 바로 노부요. 매장에 무슨 일로 왕님 하셨소? 이곳에 고수들이 은닉해 있다는 소문을 듣고 호기심이 생겨서 온 거요. 우리는 강호를 떠나 이곳에서 조용히 살길 원할 뿐. 그런 소문은 호사가들이 만들어낸 말일 뿐이외다. 세 분의 장주들이 형편없는 실력을 보니 헛소문이란 게 맞는 것 같소. 아니 건방진 놈, 우리 형제는 명리를 쫓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소. 무슨 말을 해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거요. 참을성이 강한데 격장지기가 소용없잖아. 다른 수를 써야지. 잘 가시오. 안 나가겠소. 라고 안 걸려들어요 도발에. 이 친구한테는 금을 좋아하기 때문에 광릉산을 딱 보여주면은 반응을 합니다. 이거 지강의 명곡. 예, 소룡이 스탯은 풀 맞아요. 지금 광릉산. 오래전에 유실되었던 고인이 남긴 금악보를 실제로 보게 되다니. 마음을 가라앉혀 손가락으로 정한 음료를 튕겨내니 모든 사심이 없어지는구나. 대장주는 황종공이란 벼로답게 과연 음악의 대가시군요. 이 악보는 얻기 힘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보물이오나 내겐 무용지물이니 장주께 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소. 옛말에 공이 없으면 녹을 받지 않는다고 했소. 형제들 말로는 누구라도 그대를 이기면 보물을 다 가질 수 있다고 했는데 본인이 감히 도전해보겠소. 라고 싸우게 됩니다. 실제로 그 협객포원전에서도 이 황종공의 후예가 나오죠. 내력 팍 채우는 거. 내력 좀 엄청나게 많이 채우는 막 그런 거. 이거 하나 쓰자. 내력이 너무 낮다. 내려가서 다시 내력을 채우고 가서 이제 막타. 얘는 그래도 피가 1300이라서 이거 한 방에 안 죽겠네. 죽었네? 죽었네요. 예, 태극권법 수련 성공. 정말 훌륭한 무공이요. 탐복했소이다. 광릉산을 포기하겠소. 형님, 몸을 얻기 위해 넷이서 같이 공격합시다. 안 된다. 네 사람이 한 사람을 공격하다니 그런 비겁한 짓은 못한다. 그럼 지하 감옥에 있는 노괴물을 부릅시다. 둘째, 닥쳐라. 다른 고수가 있습니까? 매장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긴다면 네 가지 보물을 드리죠. 걱정 마세요. 우리가 옆에 있는데 도망가지 못해요. 닥치라니까. 우린 패배를 인정할 테니 그만 돌아가시오. 라고 해요. 이렇게 뭔가 한 명이 더 있다는 뉘앙스가 나오는데 이 첫째가 말을 못하게 하죠. 흥? 소래첩을 빌려주면 안 되겠나. 이때 그냥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불쌍한데 그냥 넘겨준다. 막 이런 커맨드가 있으면 좋을 텐데 없어요. 다음에 또 방문하면 얘기를 잘 나누자. 라고 요런 말 하거든요. 둘째가 저렇게 다음에 와라 라는 말을 하는데 이 얘기를 들은 다음에 안 들어도 되는데 어쨌든 듣고 나갔다 들어와서 이제 다른 형제들은 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말을 걸어보면 여긴 왜 또 왔냐 요런 말 하고 말을 안 해주는데 저 둘째가 얘도 그만 쓰시오. 머리가 다 빠지겠어. 소래첩을 빌려주지 않겠나. 날 이길 자가 있다면 두 손으로 바치지. 사람이 있다. 하지만 그만두자. 형님이 허락하지 않을 거야.
요런 말하고 그리고 첫째도 잘 있었소. 덕분에 동생분 말이 매장 안에 또 다른 무공 고수가 있다고 하던데 그를 불러오겠소. 날 이긴다면 네 가지의 보물을 드리지. 패배를 인정할 테니 돌아가시오. 이때 이제 마지막으로 둘째한테 가보면 소엽 오랜만이군. 잘 있었나? 친절한 걸 보니 분명 속셈 있다. 덕분에 잘 있었소. 전에 말한 약정은 지금도 유효한가? 네 가지 보물이 탐이 나서 그랬군. 물론이오. 매장 중에 누구라도 날 이긴다면 보물을 다 드리겠소. 화끈하군. 본장에 한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묻고 있는데 소엽과 무공을 겨루고 싶다더군. 어떤가? 좋습니다. 이장주께서 안내하시죠. 그 친구는 햇빛을 싫어해서 매장이 지하 동굴에 살고 있다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다니 괴이한 일도 다 있군. 이 열쇠로 혼자 들어가게. 난 형제들을 불러오지. 아참, 동굴 입구엔 의자 4개와 책상이 있으니 잊지 말게. 네 분이서 마작이라도 했나요? 어떻게 알았지? 그건 우리 형제가 발명한 놀이로서 아무도 모르고 있을 뿐더러 아직 이름조차 결정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름조차 결정하지 않았는데 마작이란 말에 왜 반응을 하는 거지? 이들이 마작을 발명했단 말이야? 이름은 정하셨소. 우리의 취미를 본다 금기서화라고. 그거 안 줬소. 추나 추동이나 매난 국죽이 훨씬 운치가 있소.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군. 들어가야겠군. 라고. 저거는 그 마작의 이름이 아니고 마작을 할 때 그걸 뭐라 하죠? 저 추나 추동 막 그런 거? 중간에 어쨌든 제가 마작의 룰을 잘 몰라가지고 그거의 이름을 말하는 것 같은데. 자, 이소룡의 상태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경고음 100이고 의료 독술 저런 거나 높이면 되겠는데 딱히 높일 게 없고 그냥 가자. 콤보. 이렇게 지하에 들어오면은 매장 감옥이 있어요. 문에 빨간 열쇠 구멍이 감옥인데 말 그대로 여기 가서 열쇠를 쓰고